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신청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즘 집에서 집밥도 많이 하시고 또 도시락도 많이 싸시고 하시잖아요. 주먹밥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로만 드시면 질리니까 우리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여러 가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제가 불을 조금 켠 다음에요. 멸치 주먹밥 해보겠습니다. 물을요. 종이컵 반컵 정도? 잔멸치를 하시면 돼요. 모양을 이쁘게 하시려면 잔게 좋습니다. 작은 새우 있죠? 밥새우까지 섞여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어도 되고 안 섞여 있어도 되고 이게 섞여 있는 게 좀 싸더라고요. 물과 새우가요. 한 반반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의외로 많이 안 되거든요. 이걸 많이 하면 남으니까 종이컵 한 컵 정도에 넣고요. 물은 이렇게 자, 새우가 이렇게 잠길 정도로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간장을 넣는데요. 자, 오늘 간장을 제가 좀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소주잔은 60ml입니다. 간장과 설탕을 1대 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엿이든 뭐 설탕이든 다 괜찮은데요. 간장이 하나면요. 설탕은 이렇게 반을 준비하면 됩니다. 뭐 후춧가루도 미리 이렇게 조금만 자 이렇게 이제 섞어서 감수 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3스푼 멸치를 조금 짭조름하게 졸이시면 됩니다. 마늘 다진 거 조금만 넣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국물의 간을요 한번 보시면 돼요. 국물의 간이 짭조름하면 됩니다. 국물의 간이 조금 안 짭조름하면 이걸 좀 더 넣겠습니다. 4스푼 넣을게요. 이걸로 밥에 간을 할 거거든요. 멸치가 부드러워질 때까지만 끓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2-3분 끓였습니다. 그러면 다 됐거든요. 국물도 같이 이대로 놔두면 됩니다. 같이 담아 놓겠습니다. 원하는 만큼만 밥을 먼저 뜨신 다음에요.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나씩 이렇게 며칠 넣어놓으시면 돼요. 한 일주일 넣어놓으셔도 돼요. 자, 국물도 같이 넣고요. 저 미대임 김가루기 때문에 여기도 소금 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쳤을 때 간이 약간 짭짤해야 됩니다. 주먹밥은 금방 드실 때는 이렇게 슴슴하게 하셔도 되는데요. 몇 시간 뒤에 드실 때는 이렇게 놓으시면 싱거워지거든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뭐 김치나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약간 짭짤하면 돼요. 밥 속으로 이렇게 간이 스며들어 버리면 싱거워지거든요. 참기름 약간만 넣고요. 이게 싱겁다면 이 간장물을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어른들은 여기 볶을 때 매운 고추 조금만 같이 넣고 졸이시면 돼요. 참기름을 바르시고요. 틀을 이용하셔도 돼요. 참기름 발라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마요네즈를 조금 넣고 묻히셔도 돼요. 조금 다른 맛이 나옵니다. 둥글게 빗조각 모양 하시고 싶으면서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요. 돌리면 돼요. 멸치 주먹밥입니다. 참치캔은 제일 작은 사이즈를 자 이렇게 뚜껑을 따서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꾹 누르면서 물을 이렇게 딱 따라내면 됩니다. 아주 100% 완벽하게 못 따라내도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거든요. 여기도 물을 참치가 약간 잠길 만큼 자작하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졸이시는데요. 이번에는 양파를 참치에 한 반 정도 양을 다져줍니다. 추어줍니다. 만들어뒀던 간장 물을 여기도 한 4스푼 이렇게 간장을 다 썼으면 또 만들면 돼요. 똑같은 비율로 2:1로 끓으면 한 1-2분만 끓이면 돼요. 맛술 있으시면 이렇게 한 스푼씩 여기다 쓰셔도 돼요. 꼭 없으면 안 쓰셔도 되지만 이 정도로 한 1-2분만 이렇게 끓이면 양파만 익으면 됐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잘박하게 남겨놨습니다. 저는 지금 압력밥솥에 밥 했고요. 일반 밥솥에 밥 해도 됩니다. 밥이 따뜻할 때 무치시면 되거든요. 김가루는 항상 안 빠집니다. 참치 마요네즈 하시고 싶으면 여기 약간만 넣고 마요네즈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참기름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먹기 딱 좋아요. 간을 뭔가로 조금 더 해주면 좋거든요. 김가루를 더 넣으시든지 요걸 더 넣으시든지 저는 김가루를 손에 밥이 붙거든요. 자, 비닐을 재활용하겠습니다.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고 손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도구를 이런 도구 하나 사놓으면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삼각 모양으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잡습니다. 이러면 삼각 모양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또 돌려서 이렇게 누르고, 돌려서 이렇게 누르면서 모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 모양 돼요. 이렇게 큰 삼각 나옵니다. 자, 삼각김밥 하실 때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걸 이렇게 구워서 드시고 싶으면, 자, 이렇게 해서 구우시면 돼요. 구워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라이팬에다가 돌리면서 구우시면 돼요. 계란 스크램블 주먹밥인데요. 한 개 정도만 하셔도 뭐 1인분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두 개 하시면 2인분. 아, 대충 풀으시면 돼요. 그냥 기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기름을 좀 내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파를 이렇게 다져서 기름과 함께 볶아서 쓰시면 되거든요. 제 영상 중에서 대파 보관법에 제가 파기름을 이렇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이미 달궈졌거든요, 후라이팬이. 자, 이렇게 조금 넣습니다. 생파는 기름을 내려면 조금 끓여야 되잖아요.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글자글 끓으면은 바로 계란을 넣어주겠습니다. 소금을 좀 간이 될 정도로 계란 한 개에 한 꼬집, 두 개면 두 꼬집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불 끄면 돼요. 섞어주겠습니다. 여기도 김가루를 넣어줍니다. 이 김가루로 간을 맞추시면 돼요. 어묵이나 맛살을 활용한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용유를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야채를 좀 섞어보겠습니다. 당근인데요. 좀 더 단단한 것부터 넣겠습니다. 당근 조금만 넣. 그리고 애호박은요, 이렇게 겉에 푸른 부분만 잘랐습니다. 이 속 부분은 물기가 많아서 이거는 그냥 된장찌개나 이런 데 쓰시고요. 이렇게 푸른 부분만 조금. 애호박 색깔이 조금 더 선명하게 바래졌으면 이제 불 끄시면 됩니다. 이제 익히면 익힐수록 물이 생기거든요. 근데 살짝만 볶으시면 돼요. 밥을 이렇게 넣고요. 야채 볶은 거. 야채는 이거 외에도 우엉 다른 거 다 하셔도 돼요. 브로콜리도 괜찮고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쓰시면 돼요. 또 이거를 밥전을 구우셔도 돼요. 이렇게 둥글고 납작하게 해서요. 이렇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굽기 좋게 둥글게 이렇게 해서 구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 영상 중에서 천연조미료 만드는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 천연조미료 만드신 거나 아니면은 건새우를 이렇게 갈아서 쓰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건새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빻은 거지만 그래도 냉장고에 넣어두면 습기가 먹어서 이게 좀 비려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볶아서 여기저기 주먹밥에 넣으시면 또 이게 감칠맛도 나고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볶아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볶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주먹밥 하실 때 한 스푼씩 넣어서 같이 비비시면 됩니다. 풋고추 활용한 건데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또 매운 거 안 좋아하시면 풋고추를, 또 풋고추와 청양고추를 골고루 섞어서도 하셔도 됩니다. 기름은 많이 안 넣고 조금만 넣고 고추가 볶아질 만큼만 넣겠습니다. 이제 불 끕니다. 아까 양념 만들어 놓은 거요. 그리고 2스푼과 피시소스나 액젓입니다. 지금 불을 꺼놨습니다. 켜놓고 하면 연기 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액젓 한 스푼 넣고요. 불을 다시 켜서 이렇게 한 번만 자, 끓으면 불을 끄면 돼요. 밥이 떨어졌습니다. 밥이 없고요. 밥을 또 해놨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일반 밥솥입니다. 일반 밥솥에서 했는 밥
밥도 같이 섞어보겠습니다. 일반 밥솥에서 했는 밥은 조금 압력밥솥보다는 끈기가 없지만 그래도요, 뜨실 때 이렇게 하면 아주 잘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기다가 청양고추 볶은 거를, 아니 풋고추 볶은 거. 저는 청양고추랑 풋고추랑 반반. 겨울에는 청양고추로만 하셔도 안 매워요. 겨울 청양고추는 한번 끓여버리면 매운맛이 또 확 달아나거든요. 볶아두었던 이런 새우 가루나 뭐 천연 조미료 있으면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안 섞어주셔도 청양고추로만 해서 간만 짭짜리하게 잘 맞춰놓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저는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간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자 비닐장갑 그리고 돼지고기도 제가 멸치 하듯이 참치 하듯이 그렇게 안 맵게 간장 넣고 그냥 잘박하게 졸여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다가 어른용으로 바꿀게요. 자, 식용유 조금 넣으시고요. 돼지고기 이거는 갈은 건 한 주먹이면 한 100g. 마늘, 대파, 맛술 있으시면 맛술 한 스푼 넣으시고요. 맛술 만약에 없으면 간장을 이렇게 바로 약간 짭짤하다 싶을 정도로 섞으시면 돼요. 물 한 3분의 1컵 정도 고기를 바삭 익혀주면 됩니다. 단짠하게 벗겨졌거든요. 자, 이렇게 좀 우리 집에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있다 아니면 어린이가 있다 싶으면 이렇게 조금만 덜어놓고요. 고추장 이렇게 불맛을 내고 싶으면 살짝 누려주시면 돼요. 약간 타기 직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불 끄시면 돼요. 자, 이번에도 밥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하려면 요거 돼지고기 간장 조림하고 김가루 넣고 간을 맞춰서 주무르면 아이들 주먹밥 됩니다. 이번엔 제가 어른 거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매콤한 고추장을요 펴서요 돼지고기를 이렇게 싸겠습니다. 삼각김밥 속 넣는 것처럼 넣으시면 돼요. 고기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썰겠습니다. 둥글게 말아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 돌리고 누르고 돌리고 손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해서 누르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김 있죠. 집에서 드시는 김, 조미된 김이나 뭐 집에 아무 김이나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짱구는 못말레에서 많이 본 주먹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남았어요. 신김치를 꼭 짜진 않았습니다. 대충 이렇게 가위로.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요거를 씻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진간장 있죠. 간장 양념해서 그냥 주물러주면 되거든요. 참기름 넣고. 그런데 이렇게 어른은 이렇게 벌겋게 하면 돼요. 요거는 라면 스프 먹고 남은 거거든요. 우리 왜 짜파구리 해 먹고 나면 면 스프 다 안 넣고 남기 때문에 이런 게 한두 개 남더라고요. 툭툭툭. 좀 매콤하고 짭짤한 거 먹고 싶을 때 이러면 돼요. 자, 여기다가 참기름. 이렇게 참기름 넣고요. 여기도 이제 김가루 있으시면 넣고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했으니까 가족분들한테 혹은 남편한테 도시락 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먹밥 다 됐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저는 이거 만들면서 이렇게 남는 거 있잖아요. 앞에 짜투리 남은 거.